전쟁 중에도 우크라이나 학생들의 배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 배우게 될 이 교과서, 여기에는 전후 재건의 모델로 한국을 배우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 교과서 출판에 들어가는 돈을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걸로 추진 중인 게 확인됐습니다. 이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우크라이나 10학년 학생들이 9월부터 배우게 될 세계지리 교과서 최종 편집본입니다. 한국의 경제발전 내용이 6페이지에 걸쳐 소개됐습니다. 6.25 전쟁 뒤 높은 경제성장률로 아시아의 호랑이란 칭호를 얻었고 국내 총생산 기준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고 서술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대표 기업들도 소개했습니다. 1년 동안 전쟁으로 국토가 짓밟힌 우크라이나가 전후 재건의 모델로 한국을 배우겠다는 취지입니다.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 문화 강국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교과서 제작과 배포 등에 들어가는 비용 등도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인도적 차원의 물품을 지원했던 우리 정부가 교육 분야로 지원을 확대한다는 의미입니다. Жити, тому нам не можна втомлюватися. Ми хочемо жити, хочемо будувати майбутнє своїх дітей. Що навіть через мою фундацію, яку я заснувала кілька місяців тому, можна допомагати, наприклад, нашій освітній сфері.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지원을 요청한 우크라이나에게 화답한 셈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